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절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다윗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죠. 그 양도 참 분량이 방대하고 또 그리고 워낙 유명하고 또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그 한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를 정도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관점으로 다윗이란 인물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자녀를 다루어 가실까? 어떻게 그 자녀를 자라나게 하실까? 이런 관점으로 다윗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교정해주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호주 맥쿼리 대학교 정신건강센터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초기 발달 단계에서 지나치게 부모가 간섭하고 과잉 보호하면 엄마 아래서 그렇게 자라면 나중에 불안이 더 크고 더 크게 많이 느끼고 또 삶의 질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한 행동이 오히려 아이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보호, 도리어 자녀가 배울 수 있는 그 배워야 하는 때에 꼭 배워야 하는 때 그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제때에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성숙을 이루어가기가 조금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잘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어른으로 자라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 어떤 문제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한계를 스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지켜봐주고 또 때로는 훈육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도 꼭 비슷하다. 꼭 그와 같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어려움을 만나 그것을 뛰어넘게도 하시고 때로는 바로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주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한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개입하셔서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단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이 바로 깨어짐이라는 이름의 시간이에요. 깨어짐. 이 깨어짐은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모습, 내 의, 자기의, 자기사랑, 또 죄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옛 자아가 깨어지기보다는 그렇게 마음껏 활기치게 하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깊은 곳에 있는 본성이에요. 사단은 요점을 비집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속삭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면 넌 사라지고 넌 가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불행해질 거야.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깨진 것이, 깨어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려주는 인도의 한 우화가 있어요. 한 물지개꾼이 커다란 물동이 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물동이는 목에 걸린 지게의 양쪽 끝에 달고 하나씩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물동이는 아주 온전한 물동이였고 다른 한 물동이는 금이 간 깨어진 물동이였어요. 주인이 우물가에서 집까지 이제 먼 길을 걸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한 물동이는 그 받아온 만큼, 물을 푼 만큼 다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런데 깨진 물동이는 늘 물이 반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게꾼은 날마다 두 동이를 가지고 떠났다가 한 동이 반만 그렇게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온전한 물동이는 늘 자기 실적에 만족했어요. 아, 난 내 역할, 내 임무를 다 완수했어. 난 충분해. 그런데 금이 간 물동이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고 슬퍼했어요. 어느 날 금 간 물동이가 이 지게꾼에게 입을 열어 말을 했습니다. 난 내가 부끄러워요. 내 모습이 참 부끄러워요. 당신께도 미안합니다. 지게꾼이 말하길, 뭐가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데? 집까지 가는 동안 금 간 옆구리로 물이 새는 바람에 저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저는 물을 늘 절반밖에 담지 못했어요. 이 깨진 것 때문에 당신은 고되게 일하고도 그만한 수고를, 그만한 대가를 얻지를 못했어요. 지게꾼이 가엾게 보면서 이 물동이에게 말했어요. 너 이따가 집에 올라가는 길에 잘 봐봐. 그 길가에 뭐가 있는지. 길가의 언덕을 오르는데 금간 물동이 그 방향에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꽃을 보면서 물동이가 기운이 넘쳤어요. 아, 꽃이 참 예쁘게 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다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여전히 물이 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동이는 다시 지게꾼에게 자신의 실패를 사죄했습니다. 지게꾼이 물동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꽃이 반대편 물동이 쪽에는 없고 너 있는 쪽에만 있었던 것, 너 그거 못 봤니? 내가 너 흠을 알고 활용한 거야. 너 있는 쪽 길가에 꽃씨를 심었고 우리가 우물가에서 돌아올 때마다 너는 네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 사실 그 꽃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어. 지난 2년 동안 예쁜 꽃이 이렇게 활짝 피게 된 너가 그렇게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 그 꽃을 꺾어서 식탁도 꾸밀 수 있었고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었어. 네가 지금 모습 아니었다면 다 불가능한 일일 거야. 깨진 물동이를 통해 씨에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그 물동이는 자신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것을 재료 삼아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깨어짐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깨어진 때야말로 내가 정말 주께 소망을 두게 되고 철저히 내 자신이 낮아지게 돼서 내 진짜 모습이 어떤지를 직면하고 또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깨어짐의 시간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 깨어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증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깨어진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성숙한 자녀로 하나님께서는 단련시켜 주세요. 자, 다윗이 도대체 깨어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다윗 인생 자체가 깨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로 태어났죠. 다른 사람 눈에는 별로 주목할 그런 대상이 아닌 목동, 목자였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눈여겨보셨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은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자기의 존재가 완전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평범하다 못해 집에서는 철부지처럼 여겨졌던 그런 자신인데, 그 막내 아들인데 그것이 자기를 향한 사람들 주변의 평가였잖아요. 그런데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루 한순간에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황당한 것이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의 길로 이어지는 어떤 일도 다윗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깨어짐의 시간 속으로 다윗은 들어가게 됐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가져다 주다가 그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멸시하는 그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영웅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한 사울이 다윗을 표적 삼아서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죽음의 위협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만나면서 또 깨어짐을 경험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사람을 통해서, 특히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깨어집니다. 나를 단련시키는 그 과정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딱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사울과 같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또 원수와 같은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관계 맺기 부담스러운 사람 꼭 있어요. 다윗이 강력한 다루심을 받았던 것도 바로 이 사울의 존재,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 강한 집착이 되고 또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다윗이 자기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 왕국 전체를 무너뜨릴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적인 행보를 이어가게 됐죠. 실은 다윗이 그렇게 쫓기는 것 같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완전히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10절 말씀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수금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 사울은 아주 번듯하고 듬직한 그런 청년이었죠. 외모도 출중하고 또 사람들 평판도 좋았어요. 집안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정도였어요. 혼란스러운 이 이스라엘 전국에 상황을 정리하고 나라를 하나로 묶었고 누구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 전쟁에서는 승승장구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능력도 있었고 권능도 있었던 이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깨어짐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겐 그 시간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깨어지기보다는 다윗을 깨뜨리려고 했어요. 자신이 깨어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기보다는 다윗을 깨뜨리려고 했어요. 그 모습 표출된 것이 오늘 창을 던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깨어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내가 깨어지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서는 시간이 되어야지 다른 누군가를 깨뜨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점에 빠져서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창을 던지고 그 사람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인데 저 사람, 당신이 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깨어지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에게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없나? 나는 다른 누군가를 깨뜨리려고 하는, 내가 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에겐 없나? 다른 사람을 내 이성과 논리로 깨뜨리려고 하고 또 더 많은 경험, 지식으로 깨뜨리려고 하고 권력, 힘으로 깨뜨리려고 하고 돈으로 깨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울로 우리 자신을,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자꾸만 상대를 비춰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깨어짐을 거부했어요.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조명했다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다루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다윗을 돕고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을 세워줬다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되었을런지도 모르죠.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남을 깨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는 반대로 다윗의 깨어짐, 그 시간은 다윗은 정말 그 시간을 철저하게 보냈습니다. 깨어짐은 토기장이요, 나의 인생의 조각가요, 나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 그냥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빚으시면 빚으시는 대로, 조각하시면 조각하시는 대로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러면서 그 상황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십자가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모습 아닙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사울이 창을 던지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다윗을 그렇게 했음에도 다윗의 마음에는 증오도 미움도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손대지 않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런 자입니다.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더라. 그 사람을 향해 창을 던지지도 되갚으려 하지도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된다. 아니, 더 그렇게 나한테 함부로 못하게 더 세게 짓밟아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약해 빠진 모습이고, 그건 지는 거고, 그건 바보고, 초라해 보이고,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은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지는 건, 약해지는 것도, 초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더 단단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단련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감정적인 반응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원리, 십자가의 능력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기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깨어짐의 시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내 생각, 세상이 세운 기준을 거부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때를 제대로 통과하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일 수도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 지난주 선교사 위크 예배를 드리셨으니까. 네,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요. 네, 지난주 새벽 선교사 위크 때 대만 연비창 선교사님 오셔서 첫째 날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선교지에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대만 선교사로 이제 6년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 선교사역이 마치 리셋되는 것 같은 기분이 이제 드셨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하나를 열어주셔도 모자랄 판인데 하나하나를 자꾸 내려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만 위지엠 단체 법인을 만드는 사역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출판사, 대만의 출판사를 만드는 그 사역도 내려놓게 하시고 현지 교회에서도 또 그 사역 맡으셨던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셨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뭐 특별히 잘못하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최근에 대만 예수동행운동 사역에 대해서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그 대만 현지교회 목회자들과 회의를 하는데 한 분 이제 현지교회 목회자들을 대표해서 어느 분이 그 현지교회 목회자들은 마음이 이미 자기들이 할 이야기들에 대한 마음을 모으셨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대표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동행 운동도 할 거고 제자훈련도 할 건데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의 그 들러리로 있고 싶진 않습니다. 선교사님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다 그래요. 뭐 그럴 마음도 없고 전혀 뭐 좌지우지할 마음도 없고 사역을 도우려고 여기에 오신 건데 당황이 되셨어요. 이 문제 놓고 마음이 참 심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보내셔서 선교지에 왔고
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다가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것,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그것, 너 그거 내려놔라. 위지엠 대만 대표라는 타이틀, 그거 내려놔라. 법인도 안 되고 출판사도 안 되고 현지 교회 사역도 막히고 딱 하나 남은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 좋으신 것을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참 그러면서 놀랍게 그 대만 목회자 중 한 분이 위지엠 그 대만 대표 한 분으로 세워지셨는데 그동안 그렇게 잘 안 되던 막히던 그 법인 설립, 출판사 만드는 일이 너무나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그래서 그런 고백을 지난주 월요일에 오셔서 고백해 주셨어요. 여러분 깨어짐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요구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다윗 단련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다윗을 다루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다윗이 일어나고 성숙해져가고 왕이 되는 준비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감춰져 있는 섭리를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에서 알려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 되기 위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름 부었던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모든 이어지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이 다루어지고 단련되는 시간인 것이죠.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라는 것. 다윗은 알았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명에 대한 말씀, 비전, 또 회복에 대한 말씀,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 지금 이 기간 어떤 기간입니까?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에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기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다윗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가 깨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왕의 성품, 왕의 자질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렇게 빚어졌어요. 여러분이 깨어짐을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또 앞으로 깨어져야 할 것들이 또 있다면 지금 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버티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꼭 아셔야 돼요. 그건 날 무너뜨리고 망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날 단련시키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주님이 빚어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깨어진 소망, 기대, 다윗과 같이 미움받고 소외당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 깨어짐의 시간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단련되는 때에 이렇게 깨어지는 그 연속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에 다윗과 함께 하시는 주님은 더욱더 선명해졌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14절 말씀에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너무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주변에 드러내셨어요. 여러분은 깨지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더 선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은 깨어지는 시기지만 주눅들거나 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더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주님이 깨어진 다윗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깨어진 다윗의 지혜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깨어짐은 없는 것인가? 그럼 끝인가? 끝나는 건가? 어떤 한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끝나는 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깨어지심, 찢겨지심. 이 주님은, 그 주님의 몸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고 주님이 찢겨지실 때, 육신이 찢겨지실 때 흘리신 그 피, 보혈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포도주가 됐잖아요. 이 수준까지, 누군가를 위해 나를 깨뜨리는 수준까지,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어드리는 수준까지, 다른 이를 살리고 돕기 위해 또 세우고 건지기 위해 희생하는 수준까지 깨어지는 것, 그것이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할 지향점, 목적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다윗이 왕 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만약 목표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 다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예 일어나지 못해. 사울과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명확해야 되죠.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목표 쫓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당장 어떤 학교, 학위, 성적,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연애와 결혼, 이게 인생의 전체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취업, 뭐 안정된 삶, 성공, 편안함, 이것 자체를 추구하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무엇보다 예수님이고 어떤 대상보다 주님을 쫓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셔야 합니다. 다른 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깨어지는 그 수준까지, 그 예수님의 수준까지 저도 여러분 모두도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기를, 그렇게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저 자신에게도 들었습니다. 난 솔직히 깨어지기를 원하는가? 난 진짜 깨어지기를 원하는가? 내 의가 깨어지기를 원하고 나 중심적인 모습이 깨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숭배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정말 깨어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난 내가 깨어지기를 원하는가? 다른 사람을 깨뜨리기를 원하는가? 난 정말 내가 깨어짐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시는 그 거울로 나를 보기를 원하는가? 다른 일을 비추기를 원하는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겉사람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담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찢기고 깨어지며 정말 생명 주셨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찢기고 깨어지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서져야 할 껍질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어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